홍준표, 삼김선대 위해 잡탕밥 찾는 사람도 있다. 일침 임력 2021년 11월 21일 오전 11시 37분 수정 2021년 11월 21일 오전 11시 38분 정윤아 기자 윤 후보 대통령 되면 질문에 대한민국만 불행해져 윤 후보 발언 좀 줄여달라는 글엔 알겠다 고 답하기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 8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잡탕밥을 찾는 사람도 있다. 고 평가절하했다. 홍 의원은 전날 청년의 꿈 커뮤니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가 잘 되겠느냐, 이런 지도부를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에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의문이란 한 회원의 글에 대한민국만 불행해진다 고 남기기도 했다. 홍 의원은 20일 한 회원이 범부수를 위해 윤석열 관련 발언을 좀 줄여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알겠다 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뒤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나쁘냐 윤 후보가 되면 최순실 같은 측근이 생길 것 같다는 질문엔 글쎄요 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홍 의원이 묻고 청년들이 답하는 코너 홍문청답에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답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20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 변호사비 대납이호 선거비용 43억 의혹 등 비리백화점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후보로 밀고 갈 수 있겠느냐 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댓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며 민주당 덕분에 도덕성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고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남긴 댓글이 맞다고 전했다.